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 나섭니다. 먼저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 그간의 정책 추진 상황을 설명한 뒤에 1시간 정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할 예정인데요. 대통령실은 질문 주제 제한은 없다고 했습니다. 구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통령실은 내일 기자회견의 공식 명칭을 윤석열 정부 2년 국민 보고 및 기자회견이라고 정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집무실에서 20분가량 그동안의 정책 성과와 국정 운영 계획을 설명합니다. 그리고는 5분 거리인 회견장으로 이동해 기자들의 질문을 받을 예정입니다. 주제 제한은 없지만 시간은 1시간으로 정해졌습니다. 국민을 대표한 기자분들이 내일 주제 제한 없는 질문을 하실 거 아닙니까? 네. 이걸 받겠다는 이런 자세, 이거 자체가 이미 답이 다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최대 관심은 최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에 대해 어떤 답변을 내놓느냐입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 야당 주장에 반박하면서 주먹을 불끈 쥐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법 리스크가 있다면 제가 해야 될 문제이지. 여러 의혹들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결국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선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김건희 여사 의혹에 대해선 검찰 수사에 협조화돼 법과 원칙대로 응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자회견의 성공과 실패를 판가름하는 건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반성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야당에서는 윤 대통령이 일방통행식 국정 운영을 쇄신하고 총선에서 확인된 민심을 따르겠다는 약속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실효성 있는 국정 쇄신책이 마련되지 않을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국민들께서는 민생을 살려라, 국정 기조를 전환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선 국민과 대통령이 가까워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기대감을 나타내면서도 일각에선 지난 2년간의 정치적 오류들에 대한 겸허한 성찰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구승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민정수석실을 부활시키면서 민심을 잘 듣기 위해서라고 취지는 설명했지만 정확한 역할과 업무 범위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조직으로 흩어진 과거 민정의 기능, 특히 공직자 인사검증과 친인척 관리 같은 일을 다시 맡게 되는 건지 정리와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김민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정부에서 민정수석실 업무는 크게 6가지였습니다. 국정 여론 수렴과 공직자 복무 감찰, 그리고 법률 대응 업무. 여기에 친인척 관리와 인사검증, 사정기관 관리도 포함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경찰과 검찰 같은 사정기관은 장악하지 않고 민심을 듣겠다고만 했습니다. 대통령 참모들이 일선의 그 민심이 좀 대통령에게 잘 전달이 안 되는 것 같다 하는 얘기를 듣고. 관심은 친인척 관리입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사실상 없어진 기능인데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이 잇따르면서 필요성은 더욱 커졌습니다. 민정수석실이 해야 된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대통령 및 영부인 그리고 그 가족들에 대한 그 감시입니다. 대통령, 영부인, 그다음에 가족들이 민정수석을 매우 불편해하세요. 친인척 관리 기능이 생긴다면 공직기강 비서관에 내정된 이현모 전 인사비서관이 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전 비서관 부부는 윤 대통령 부부와 가까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간인 아내가 김건희 여사 수행을 위해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순방에 동행한 사실이 MBC 취재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민정수석실이 인사검증을 다시 부활할지도 관심 사안입니다. 미국 FBI처럼 하겠다며 윤석열 정부 들어 법무부로 넘어간 기능이지만 민정수석실이 부활하면서 업무 재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민정수석실의 종전의 기능이나 그런 것들은 다 잘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업무 범위나 업무량 그런 것들은 좀 신속히 파악을 해서 정리를 해나가려고 합니다. 사정기관 정확과 특검 방어용, 여기에 검찰 인사 개입 의혹까지 야권에서 연일 민정수석실 부활을 의심합니다. 민정수석실의 업무 범위와 역할에 대해
보다 투명하고 명확하게 설명하는 것도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요즘 워낙 비싼 물가 탓에 한 푼이라도 더 싼 곳을 찾으려는 소비자들이 많죠. 이른바 초저가를 대대적으로 내세우며 할인 행사에 나선 국내 이커머스 업체에서는 하루 만에 역대 최고인 1,000억 원대 매출을 올릴 정도라고 합니다. 임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쌀 20kg에 59,900원, 물티슈 20팩에 32,000원대, 30%씩 할인 표시가 붙었습니다. 최대 80%까지 대규모 할인에 나선 G마켓과 옥션의 첫날 매출이 1,130억 원에 달했습니다. 8년째 해오던 행사인데 첫날 거래액이 1,000억 원을 넘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각종 할인 혜택에 경품으로 2천만 원에 육박하는 자동차를 내걸어 고객 확보에 나선 겁니다. 브랜드 제조사랑 협업해서 단독 혜택, 단독 특가 상품을 대거 가져왔고 저희가 고가의 쿠폰이나 카드사 즉시 혜택 같이 할인 혜택이 풍성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많이 팔린 품목을 보면 가전과 생필품이었습니다. 상대적으로 고가지만 할인폭이 컸던 로봇 청소기와 에어컨, 냉장고 등이 많이 팔렸고 무엇보다 콜라와 물티슈, 쌀 같은 생필품이 구매 품목의 상위권을 차지했습니다. 특히 치솟는 물가 속에 저렴한 생필품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고객들이 몰린 겁니다. 정해진 카드로 결제를 하면은 추가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돼서 더 추가 할인 혜택을 크게. 공격적인 할인 행사는 경쟁의 효과이기도 합니다. 최근 연회비 인상으로 쿠팡을 탈퇴하려는 고객들을 잡고 알리나 테무 같은 중국 업체들의 초저가 마케팅에 맞서는 전략인 셈입니다. 네이버와 11번가, 티몬 등 경쟁 쇼핑몰들도 저마다 할인과 경품 행사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고물가로 인해 소비자들의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유통업계의 초저가 할인 경쟁은 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임현주입니다. 미국도 높은 물가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가볍게 한 끼 때운다는 패스트푸드조차 부담스러운 상황이 됐다고 합니다. 햄버거 단품이 9천 원 돈, 지난 5년 사이 패스트푸드 가격이 33%나 올랐습니다. 뉴욕에서 임경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 뉴저지 맥도날드 드라이브스루 매장에서 대표 메뉴를 주문해봤습니다. Hi, can I get a Big Mac combo number one? 햄버거와 중간 크기 탄산음료, 감자튀김 세트 가격은 $11.29. 우리 돈 15,400원이 넘습니다. 여기에 6%가 넘는 세금이 추가됩니다. 햄버거 단품 가격은 세금 빼고 $6.59. 감자튀김 하나만 시켜도 4불 가까이 합니다. 저렴한 가격으로 한 끼 해결한다는 건 이제 옛말이 됐습니다. It's definitely overpriced for what you get. The food has gotten smaller, but the prices have gone up a lot. 올해 미국 식료품 가격은 2019년 대비 26% 상승했는데 그 중에서도 패스트푸드 가격은 33%나 올랐습니다. 차라리 돈을 더 주고 다른 식당을 가거나 아예 안 간다는 사람이 늘었습니다. Few more dollars, you get a nice meal with your family at a restaurant instead of going to junk food. I go a lot less because it's not worth it. Yeah. 실제 한 조사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미국 패스트푸드점 유동 인구는 한 해 사이 3.5% 감소했습니다. 맥도날드 경영진은 특히 저소득층에서 아예 음식을 해먹는 쪽을 선택하는 소비자가 늘었다며 위기감을 드러냈습니다. That the consumer is certainly being very discriminating in how they spend their dollar and the inflation that has occurred over the last couple years. 업체마다 1, 2달러 정도의 저가 메뉴, 이른바 달러 메뉴를 신설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고물가가 길어지면서 경제적 부담은 특히 저소득층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갑을 닫아버린 이들 소비자층을 다시 붙잡기 위한 업계 경쟁도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임경아입니다. 지난 2년 우리 경제는 어땠을까요? 요약하면 물가는 치솟았는데 소득은 따라가지 못해 어려움이 커진 기간이었습니다. 서민들의 지갑은 얇아졌고 그 타격은 저소득층에 집중됐습니다. 정부는 기업들의 세금을 줄여 경제 상황이 풀리길 기대했지만
가시적인 성과는 아직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어서 박윤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껑충 뛴 과일값에 채소값. 지난 2년 급격히 오른 물가는 동네 마트와 시장을 찾는 모두에게 고통이었습니다. 참외 이거 한 개당 1,000원인데 네. 지금은 5개 10,000원이잖아요. 개당 2,000원이에요. 그럼 100% 올라간 거죠. 38년만 했는데 이렇게 힘든 건 처음이에요. 먹고 사는 거는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의료비나 이런 거는 안 써도 되는데 먹는 거는 꼭 써야 되니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물가 상승률은 6.7%. 과일, 채소 등 먹거리는 물론 전기, 가스, 수도 등 공공요금의 오름폭이 컸습니다. 고물가에 대응하려고 금리를 올렸지만 물가는 잡히지 않았고 가계와 자영업자들의 대출이자 부담만 커졌습니다. 그렇다고 임금이 크게 오른 것도 아니라서 실질 임금은 줄고 소비는 위축됐습니다. 노후 대책도 해야 되는데 점점 물가는 올라가니까 답이 없는 거죠. 무조건 줄여야 돼요. 알뜰하게 살지 않으면 못 살아야지. 고물가 충격은 저소득층에 집중됐는데 지난해 4분기 소득 하위 20%에 몰린 계층에서만 유일하게 소비 지출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경제가 직면한 다양한 과제 중에서 고물가가 가계 소비에 미칠 수 있는 악영향에 대해서 가장 높은 긴장감을 유지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단기적으로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대책들은 동원해야 되겠고. 정부는 유류세 인하도 유지하고 농축수산물 할인을 지원하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이 체감하기엔 역부족입니다. 위기계층을 더 크게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재정 건전성을 강조해온 정부의 기조는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애초에 정부의 재정 여력이 부족하다는 게 문제입니다. 지난해 경기 침체에 대기업 감세 정책이 맞물리면서 법인세 수입이 크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하반기 경기 회복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반도체와 자동차 수출이 회복될 조짐을 보이고 올해 1분기 성장률도 예상을 웃돌았기 때문입니다. 민간과 시장 중심의 성장 전략을 일관되게 추진한 결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경제 회복의 청신호가 켜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환율과 고유가 등 불안한 대외 여건에 어떻게 대응할지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MBC 뉴스 박인수입니다.